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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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자, 뭐 어느새 입동도 지났고 이제는 진짜 좀 추워요.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춥습니다. 진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손발이 시려가지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러시죠?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뜨거운 남자입니다. 아, 예. 아, 늘 뜨끈뜨끈해. 열정남. 알겠고요. 저는 추워하는 남자라서 내복 입었어요. 그러게. 근데 진짜 너무 추워요, 요즘에. 그죠? 이제 오늘이 벌써 11월 9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추운 걸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11월 9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그런 거 전문. 어, 예. 네, 119. 119. 아, 아 그러면 뭐 소방의 날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소방의 날. 아, 진짜 강 기자님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런 거 119 소방의 날. 아, 네. 아, 지금 이렇게 신박한 먹고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장 박사님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11월 9일 119잖아요. 네. 미국에 가면 911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날짜도 9th November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911인가? 죄송합니다. 예. 네. 예는 안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어쨌거나 이 벙커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네. 집안에 또 안 쓰는 코드가 꽂혀 있진 않은지, 아니면 또 배선이 또 노후된 뭐 이런 곳은 없는지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건 또 어떤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소방의 날 하면은 우리가 소방관님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위험 속에서도 불철주야 시민 구조에 힘쓰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 같이 한번 전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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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맞나? 네, 뭐 이따가 저희가 모실 분이 있으니까 예,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얼른 문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또 그런 생활 기기 화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네? 네? 세탁기가 왜요?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떠오르는 가전 제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정답. 뭘까요? 건조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전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하나 있어요. 예. 정전기. 아, 정전기. 아, 정전기. 네. 피난 안전층은 층고도 높고요. 네. 또 거기에는 소방시설이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구조를 올 때까지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벙커 아닙니까? 아, 그렇죠. 거기도 신박한 벙커네요. 아, 신박하네. 신박하네. 신박해. 신박합니다. 자, 초겨울에 꼭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오늘의 주제, 바로 화재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대형 화재, 뭐 산불이나 물류창고 화재 같은 정말 대형 화재가 굉장히 좀 잦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거나 재산 피해가 50억 이상 되는 대형 화재가 47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았네요. 47건이요? 네. 너무 많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벙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화재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줄 오늘의 지정 생존자 한철승 소방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이게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 중인 소방관 한철승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아,
아니 요즘에 그 영화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진정한 히어로죠. 우리에게는 리얼 히어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소방관인데 제가 진짜 소방관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본인 비주얼에 엄청난 플렉스가 있으신가 봐요. 아~ 그렇죠. 아까부터 네. 우리가 계속해서 멋있다 멋있다고 하는데도 보통 네. 약간 겸손의 제스처를 네. 하잖아요.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아니 유니폼도 너무 잘 어울리죠. 네. 그렇죠. 아, 슈퍼 히어로 슈트잖아요. 네. 네. 멋있습니다. 아 근데 듣자 하니까 저희 제작진이 이게 한철승 소방관님을 이렇게 콕 집어서 섭외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던데 혹시 외모 때문인지 아니 잠깐만요 이 각도가 제대로 해서 이 각이 혹시 외모 아, 농담이고요 실은 제가 작년에 화재시 이제 대피 요령에 관한 영상을 찍었던 게 있어요 네네. 아마 그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것 같습니다. 아, 그 네. 유튜브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 영상. 아, 조회수가 몇십만이에요. 영주 씨보다도 더 많은 거잖아요. 저분은 천상계, 이미 네. 천상계입니다. 네. 예. 소방관분들 중에서도 셀럽이 계셨네요. 아, 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서 큰 피해를 부르는 상황을 이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접하게 되잖아요. 화재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또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막 몸이 굳어버리는 마치 이제 사고 날 때 차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실제로 119에 이제 신고하시는 걸 보면 정말 패닉에 빠진 나머지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신고 시에는 현장의 위치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면 네. 또 소방관분들이 빨리 그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소방관 하면 화재 진압이랑 긴급 출동 뭐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업무는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네네.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현장 활동을 보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타 업무로 보면은 우리 생활 안전대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활 안전대. 생활 안전대. 네,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네. 이거는 긴급하진 않지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대시민 안전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건물을 지을 때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업무들이 많아요. 있어서 네. 저는 완전 놀랍습니다. 네. 아,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소방관의 역사,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궁금해요. 예, 소방관의 역사가 거의 600년에 달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누가 등장하시냐면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요. 네. 세종대왕께서 계시던 1426년에 어느 초가의 아궁이에서 불이 나가지고 민가 약 2100호, 행랑 106칸이 불이 타는 대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네. 이제 그런 대화재가 발생한 곳을 세종대왕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대화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426년에 금화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인 금화군을 통솔하는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네. 와, 이 세종대왕이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위대한 네, 그러니까 분이죠. 안 하신 일이 없어요. 진짜. 네.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렇게 문제 나오면 웬만하면 세종대왕. 웬만하면 정답일 수 있어요. 정답 세종대왕. 네.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네. 이 금화군은 네. 세조 시절에 약 50여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멸화군이라는 명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아, 금화군이 멸화군으로. 네. 조선 왕조실록에도 이 멸화군의 역할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세자가 머무는 동궁에 불이 먼저 났는데 이때 멸화군은 왕과 왕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승화당을 허물어서 그 왕과 왕비가 있는 강령전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네. 그래서 결국 종묘사지까지 지켜내는 이런 활약으로 실록에도 기록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종묘사직이요. 네. 장 박사님이 종묘사직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너무 웃긴다.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소방의 날을 맞아서 화재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비스트. 뭐죠? 제가 잘 들었죠? 네. 자,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이번 키워드는 바로 피카츄 였습니다. 아, 그거 맞잖아요. 그 볼에서 와. 100만 볼트 나오는 그 맞죠, 캐릭터. 맞죠. 네. 아니, 저는 뭔가 좀 무서운 키워드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귀여운 이 만화 네.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피카츄! 좀 놀랐어요. 네. 네. 오늘 주제가 뭐 화제잖아요. 뭐 예.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피카츄랑. 피카츄가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네. 그 동물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전기도 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반려동물 관련된 화제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제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네. 뭔가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지 않을까 맞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화재일 것 같아요. 제일 네. 가까울 것 같아요. 전기 캐릭터. 근데 이 전기화재 피해가 상당히 커요. 전기화재로 인한 작년의 재산 피해가 약 2,200억 원. 3년 전에 비해서 3.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어디에서 발생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공장 같은 산업시설이 1위가 아니라 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에서 일어나는 전기화재가 2,614건으로 거의 전체 36.1%. 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이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지금 이 겨울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물론 난방기기를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난방기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또 그런 생활기기 화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난방기구 이외에? 저는 요즘에 전기난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난로나 혹은 전기장판? 전기장판. 난방기구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난방기구 아니라고요. 아, 구박정하지 마세요. 아니, 나 강 기자님 구박하러 여기 오는데 구박하라. 가끔 구박할 때 보면 무서워. 아니, 구박하러 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시어머니예요. 질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네네. 저는 충전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 스마트폰, 뭐 노트북 충전 많이 하는데 뭐 요곳에서 혹시 화재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박사님. 아무래도 제가 정답을 바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답은 바로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네? 세탁기? 세탁기가 왜요? 네, 세탁기가 위험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매한 지 오래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거미줄이나 또는 낡은 부품들 또는 이제 기름때 같은 게 이렇게 가득 쌓일 수가 있거든요. 세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탈수, 네. 탈수할 때 보면 이 모터가 굉장히 빠르게 맞아요. 돌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때 안에 낡은 이런 부품들이 있으면 작은 스파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안에 먼지가 또 가득 쌓여있는 상태였다면 네. 그 먼지가 가연물, 즉 연료가 되거든요. 먼지에 불이 붙는구나. 그 상태에서 이제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탁기가 세제를 우리가 쓰는데 그렇죠. 이 세제와 이렇게 혼합된 물이 또 더욱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은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물 안에 세제 같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길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흔히 뭐 음이온, 양이온이라고 하는 전기가 잘 흐르게 하는 이온 물질들이 물 안에 더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한 거죠. 세탁기 외에도 최근에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떠오르는 가전제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정답! 뭘까요? 건조기! 건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바로 김치냉장고. 네? 김치냉장고가 왜요? 네, 2018년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458건이나 되었다고 네? 해요. 잠깐만요. 이렇게 많아요? 김치냉장고로 458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김치냉장고가 화재가 나는 중요한 원인이 네. 방금 소방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한, 오래 쓴 김치냉장고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기준이 우리 집부터 걱정이에요. 7년 이상이 되면 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래요. 아니, 김치냉장고가 좀 유행을 하기 시작한 지 네.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가전은 한 번 쓰면 오래들 쓰시니까 제 주변에도 10년 넘게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김치냉장고를 뭐 2, 3년마다 핸드폰 사듯이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치냉장고의 그 화재가 상당 부분 노후한 배선에
합선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네. 약 70% 가까이 그런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가전은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더라도 꼭 새 걸 사야 되는 건 아니고 7년이 지난 다음엔 각별히 주의해서 점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우리가 차를 탈 때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점검 받잖아요. 그렇죠. 점검. 네. 그런데 정작 집에 있는 이 가전제품들은 점검을 안 받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정기점검 받아야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그나저나 이렇게 가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멀티탭이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이거 뭐 안 쓸 수도 없고 뭐 쓰고는 있는데 이 가끔은 정말 멀티탭에 코드가 너무 많이 꽂혀 있으면 계속 보게 돼. 불안해가지고. 빼곡하게 이렇게 네. 꽂혀 있고. 네,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너무 많이 꽂혀 있으면 그 자리는 좀 피하고 싶고 멀리 앉고 싶고 심지어 뭐 멀티탭에다가 멀티탭을 꽂아가지고 맞아요. 또 여기저기 또 막 꽂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 사용하실 때 보면 우리 멀티탭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보셨나요? 아니요. 네. 그 뒤 잘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정격 전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W 와트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제 이 멀티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약 1500와트, 전자레인지가 1600와트, 전기밥솥이 한 1000와트. 네.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몇 와트죠? 4100. 계산을 다 하셨어요. 아, 소방관님, 저희도 그 정도 계산을 하셨습니다. 할 수 합니다.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사실. 아,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이 4100와트가 넘는 전격 전력을 가지고 있는 멀티탭을 사용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이 전격 전력보다는 약간 한 80%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비율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0와트 써 있어야 되는 거네요. 4100이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 같은 냉방기 있잖아요. 예. 냉방기 설치하는 기사님들이 절대로 멀티탭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소비 전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멀티탭에 다른 가전제품이랑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벽면에 직접 꽂아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굳이 이제 멀티탭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량 멀티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전격 전류량이 있다는 거는 모르고 3구짜리면 3개 꽂으면 되는 줄 알았고요. 4개짜리면 4개 꽂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거나 4개. 그렇죠. 자, 저희가 이렇게 멀티탭까지 전기로 인한 주택 화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예. 저도 고층에 사는데 이거 불이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늘 달고 살거든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밖으로 대피하기도 어렵고. 네, 사실은 이런 고민을 로마 시대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처음 있었던 곳이 로마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는 그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처럼 어떤 주택 보급 문제가 큰 이슈가 돼서 인술라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섬이라는 이름인데 고층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대요. 네. 우리는 이제 보통 높은 층이 더 비싸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로열층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시대 때의 인술라는 정반대였대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수록 건물도 넓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공간도 비좁고 탈출하기도 좀 어렵고 이래서 이제 빈민층들이 그런 고층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힘들죠. 그때 네. 그 로얄층이 1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로얄은 진짜 로얄이잖아요. 기적 리얼 로얄. 자, 로마 시대 큰 화재 사건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네로. 저는 갑자기 서영 씨가 생각나는데. 저요? 왜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왜 저도 왜요? 신박한 벙커의 폭군. 무슨 말씀이신지? 네, 독재자. 못하겠네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농담입니다만 네.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서기 64년에 이제 로마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또 불법 중축. 예. 그래서 당시 로마에 10층, 20층짜리 인술라가 있었다 그래요. 10층, 20층이요? 네. 건축 기술이 어마어마했네요. 네, 10층, 20층. 그래서 그 높은 층으로 번져가는 불을 빨리 진압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체 로마 9개 구역 중에 7개 구역이 타버리는 일이어서 로마 대화재라고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고도제한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불이 아래층에서 났어요. 네. 그러면 이 불을 뚫고 1층으로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극복하고자 피난 안전층을 초고층 건물에 만들어뒀고 이미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최근에 그 울산 주상복합화재에서 불이 있었잖아요. 네. 네. 실제 이때도 피난 안전층과 옥상으로 많이 대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난 안전층은 층고도 높고요. 네. 또 거기에는 소방시설이 굉장히 많이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올 때까지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그 안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벙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신박한 벙커네요. 신박해.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하면 보통 건축법상 50층 이상을 말하거든요. 네. 네. 그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이게 법으로 이제 규제가 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이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이게 50층 이상의 건물에 그런 피난 안전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9층은 50층이나 49층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49층은 그거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용주 씨. 실제로 그런 꼼수가 있다고요. 있습니까? 네,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50층 이상이면 피난 안전층을 설치를 하는 게 필수기 때문에 49층으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 그거 참 네. 옛날에 그 로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최근에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4,700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안전사고를 염두에 두고서는 50층 이상이 아니라 30층 이상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0층도 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20층으로 해서 중간에 10층과 10층 사이에 하나 껴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실은 구조될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탈출이 제일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층에서의 안전한 탈출을 두고 여러 연구와 발명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캐노피 낙하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아, 캐노피 낙하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불이 나면 탈출자가 낙하산 가방을 맨 다음에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봤어요. 바로 떨어지면 뒤에서 낙하산이 확 펴지면서 안전하게 충격을 완화해준다고 할까요? 낙하 속도는 떨어뜨려주고 그 지상면에 닿을 때 충격은 최대한 완화해주는 식으로 그렇죠. 사람을 구하는 방식. 보통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 지금 끔찍한 장면 생각나요. 9.11 화재 사건 때 우리 그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잖아요. 그 열기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건물로에서 막 뛰어내리는 근데 그때 2,6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었는데 두 개의 고층 빌딩에서 그 열기를 견디다 못해서 뛰어내린 분들만 수백 명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200명 가까이가 자발적으로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으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래서 방금 말한 캐노피 낙하산을 러시아에서 개발한 건데요. 네. 이러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답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동으로 펴지는 어떤 캐노피 낙하산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너무 무서워서 낙하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메고 뛰어내리는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극한의 상황이 오면 뭐 어떻게 살아야죠. 뛰어야죠. 네, 일단 살아야죠. 뭐 일단 메고. 자 여기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 전기화재 사고의 원인이 하나 있어요. 정전기. 아 정전기. 아, 정전기. 네, 정전기. 그러니까 겨울철에 자주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건조한 경우에 이 정전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인화 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이 정전기도 또 다른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데겠네요. 네, 저 셀프주유소 그렇죠. 보면은 정전기 패드 있잖아요. 여기에 손을 한번 댔다가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주유소 화재가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잠깐 이렇게 찌릿하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악수할 때. 아니, 그거 깜짝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깜짝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화재까지 발생하는지. 잠깐 찌릿하긴 하지만 이 정전기에 있는 전압이 결코 낮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비닐봉지를 열 때는 거의 7,000볼트. 7,000볼트요? 네. 비닐 장판을 걸을 때는 12,000볼트. 그리고 카펫 위를 건조한 날씨에서 걸을 때 거의 35,000볼트의 전압 차이가 생겨서 고압선의 전압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 고압의 정전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잠깐 찌릿하기만 하고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고압의 전기가 생기긴 하지만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인체는 여기서, 위험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기가 흘러야 우리 몸에 해를 끼치거든요. 근데 잠깐만 따끔하고 그냥 흐르지는 않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일상생활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게 전기가 흘렀을 때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이 주변에 많으면은 화재 사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그 주유소에서 화재 나면은 그거 어떻게 끊어도 궁금해요. 아, 너무 위험할 것 같거든요. 특히 주유소와 같은 유류 화재가 일어나면은 저희가 진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방대원이 주로 쓰는 무기가 물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물을 뿌려서 끄기는 이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뭔가 한 가지 설명,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노란색 소방차 있는 거 아시나요? 소방차는 다 빨간색 아닌가요? 노란색 그렇죠, 소방차 빨간색만 있어요? 보세요. 소방차 본 적 없는데요? 네. 아, 노란색 소방차가 있는데 주로 그 화학차, 네, 화학차가 노란색 소방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화학차는 우리 그 화학약품이나 네, 이런 분말이나 약재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유류 화재는 물론이고 또 요즘 보면 전기차 화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점점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하긴 전기차 화재에다가도 네. 물을 뿌리면 상당히 곤란하겠다. 오, 맞아요. 더 위험하죠. 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노란색 소방차가 지나가면 어디 주유소에서 불이 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 중에 겨울에 만날 때마다 애가 이미 머리가 곤두서서 났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곤두서서 났다. 정전기가 유난히 많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책받침으로 그렇죠.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네. 그 친구는 좀 악수하기도 좀 그렇고. 혹시 인연 아닌가요? 왜? 악수할 때마다 찌릿찌릿.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아닐 거고요. 네. 과학적으로는 아니고 갑자기. 보통의 경우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는 몸의 체내 수분이 적어서 건조한 사람들이 정전기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크림이나 핸드크림을 발라줘서 보습을 하게 되면 정전기가 조금 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가전기기 화재부터 정전기 화재까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 전기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고 다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음 키워드 들어볼게요. 사이렌이 울리고 사이렌. 이번 키워드는 사이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신박한 벙커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게스트분들이 다들 놀라시는데 네. 유일하게 덤덤하게 네, 워낙 많이 들으셔서 늘 들으시는 소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위험 신호를 알리거나 이럴 때 나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어원인데요. 네. 바다를 가던 뱃사람들을 소리로 유혹해가지고 위험하게 만드는 그 마녀들이 사이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나중에 19세기에 프랑스의 발명가가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소리로 어떤 경보음을 만드는 사이렌을 발명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렌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이 겨울철에 화재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화재들 중에서도 유난히 좀 진압하기 까다로운 화재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겠네요. 우선은 그 실외 화재보다는 실내 화재가 더 까다롭습니다. 진압하기도 힘들고요. 그 이유가 이 열기뿐만 아니라 뜨거운 연기도 생성이 되거든요. 네. 이 연기가 뜨거운 열을 계속 받다 보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 물질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연기에 불이 붙어요? 연기예요? 네. 이 연기가 입자도 굉장히 두껍고 해서 네, 어느 정도 그 한계점을 지나가면은 연기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그게 영화에서 볼 때 이제 화재 현장에 불이 크게 붙으면서 정말 폭발하듯이 팡 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게 그 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화재가 가장 커지기 직전에 지금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분에 모여 있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발화가 되면서 화재가 커지는데 이 현상을 플래시 오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데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된 굉장히 많이 보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어디 이제 옆에 방에 가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창문을 부수게 되는 순간 산소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불길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도 있지만 네. 백드래프트라고 불리는 현상. 그 분노의 역류라고 하는 영화의 원래 제목이 백드래프트예요. 그랬구나. 네. 그 백드래프트나 플래시오버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이제 그
구획된 실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네, 네. 네. 우리 소방관님이 꼭 하고 싶은 또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만약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꼭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맞아요. 네. 네. 구경 중에 재밌는 게 또 싸움 구경, 불 구경이라고 하듯이 네. 네.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또 뭐 네. 옛말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꼭 참견을 하시거든요. 아니 와가지고 거기에서 훈수를 둬요? 도와주지는 네, 못할 망정? 정말로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네. 뉴스 보면은 알잖아요. 아 저기를 꺼야지 저기를 꺼야지 소방관들 뭐 하는 거야. 그래요? 실제로 네, 그래요? 정확하세요. 진짜요? 저기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아니면 또 저기 뿌려야지 이렇게 훈수를 두세요. 아이고 참. 아이고 소방관들이 사람 죽이네. 불 다 태우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아니, 거죠. 이게 다 전략 전술이 있는 거 근데 마치 그 현장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그 멘트를 몇 번 해보셨어요? 제가 보니 아, 저기 거, 저기 거 이게 강 기자님이었어. 아, 기자님이셨어. 혹시 저희 현장에서 만난 적 없나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럴 때 좀 네, 곤란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소방차 보면은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방수포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맞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화재 현장에서 그 방수포를 뿌리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무턱대고 실외에서 실내로 방수를 하면 그 실내의 열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아. 또 무엇보다 그 불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실내 진압 중인 저희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네, 실내에 이런 완벽한 그런 작전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방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웬만해서는 방수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왜 놀리냐고 맞아. 빨리 가서 끄라고 네. 막 이러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화재 현장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소방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방화복. 오. 네, 방화복이 어떤 원리로 소방관 분들을 보호해주는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방화복은 제가 미리 공부를 해왔어요. 네네네. 네, 보통 세겹으로 이루어진 방화복을 소방관님들께서 착용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단열 효과가 있는 층이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수증기를 차단하고 땀을 배출하는 수분 차단막. 그리고 가장 바깥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네. 메타아라미드라고 하는 특수 섬유로 제작을 한 곳이 그 소방관들이 입는 방호복의 외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타아라미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난연성이에요. 어허. 난연성. 그러니까 난연성이라는 말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 섬유로 겉면을 제작을 해서 방화복을 입으면 345도에서 400도 정도 되는 현장에 들어가서도 뭐 짧은 시간 동안은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와, 신기하네. 제가 이게 다 틀리게 공부해온 건 아니죠? 아,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네. 대신에 얼마나 이 덥겠어요. 맞아요. 무겁고. 네. 아니, 아무리 방화복으로 이 열기를 막는다고 해도 결국에 소방관들도 뜨겁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기를 뭐 견뎌야 될 텐데 그 안에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네, 아무래도 소방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죠. 예. 네. 그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작업하는 우리 대원의 피부 온도가 거의 40도 정도에 육박합니다. 40도. 네. 또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네, 좀 이 방화복이 불보다 더 무서운 네. 그런 또 전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게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이 방화복을 입고 방화 장비를 착용하고 지속해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불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탈수 상태에서 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온몸 체중의 3% 정도 빠진대요. 이게 심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과부하 속에서 좀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옆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예. 밤중에 사이렌 울리면 솔직히 가끔은 또 이제 잠 깨가지고 이 사이렌 소리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고 출동하시는 소방관님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그렇죠.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네. 안전 이거 한번 해주시고 안전! 오, 예, 네.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제가 오랜만에 또 신박한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소방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방대에서 구급 환자를 이송할 때 따로 요금을 받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예. 해요. 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구급대는
무료고요. 그리고 사설 구급대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는 일정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또 이렇게 벌집 같은 거를 발견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이럴 때 어디로 신고해야 되죠? 네, 이것도 약간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말벌은 신고해 주시고요. 예. 꿀벌은 양봉업자로 보내 주시면 돼요. 아는 양봉업자 없는데. 아, 양봉업자 찾아보면 찾아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벌집 채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가져가 주십니다. 벌이 귀해요, 요즘. 요즘 벌이 귀한 시기죠. 꿀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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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이네요. 이거 사람 안 깼는데. 이거 좋습니다. 오늘 텐션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유기견이나 길 잃은 고양이 이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럴 때 119 전화해도 될까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그 상황이 위험한지 네. 좀 이런 걸 좀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냉경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고요. 네. 내가 죽을 것 같다. 좀 날 물 것 같다. 내가 인상이 싸나워 딱 보니까. 네. 그런 경우는 신고해 주시고 네. 아,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돌아다닌다. 이럴 때는 귀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이용주의 막간 심박 타임. 다음에 또 만나기를. 여기서 끝나요? 그래야 네, 방송에 네. 나갑니다. 이용주 못 나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봤습니다. 또 만나요. 제발. 네. 제발. 자, 우리의 생명과 자산을 한순간에 제로 만드는 화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신박한 생존템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꺼내 볼게요.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가져오신 분 누구예요? 이게 뭔가요? 겁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뭔데요? 계단 모형이에요. 에이? 아, 이렇게 계단. 네네네, 아, 계단. 고층 주택이 요즘 많은데요. 고층 주택 같은 경우는 탈출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소방청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소방 신기술로 선정된 제품인데요. 불이 났을 때 탈출할 때 이게 13층에서 1층까지 쫙쫙쫙쫙쫙 10초 만에 펴지는. 봤어요. 네. 접이식 옥외 피난 계단이라고 해요. 네네네. 영어로는 Magic Escape Stairs라고 마치 마술처럼 10초 만에 Magic. 쫙 펴지는. 그래서 아파트 난간이 계단으로 바뀌는 그러한 신기술이 있는데 그걸 직접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서 그렇죠. 계단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정말 모든 주거지에 빠르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생존템 만나볼게요. 다음은 요걸 꺼내볼까? 요거 뭐 어떻게 로봇이에요? 장난감이에요? 이거 뭐예요?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네네. 그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재난기술에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재를 진압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재 진압 로봇의 활용도가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요. 실제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빌딩 화재에 소방 로봇이 처음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그 소방 로봇이 분당 9,400리터의 물을 분사할 수 있고요. 또 방열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10시간 정도 진압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데 기술이 활용이 되어야죠. 그렇죠. 군사 로봇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미국 국방성에서 아바타처럼 내가 로봇을 멀리서도 조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네. 사실 뭐 전투에 활용이 되는 것보다도 이런 소방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미래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차 중에도 재미있는 컨셉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까지 가는데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데 다른 차량들이 많이 막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컨셉도 나왔냐면 차량이 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좁은 바퀴로 다른 차들 주변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높게 떠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소방차 컨셉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방차도 진화하는군요. 와, 네. 대박. 예전에 그 만화 가제트에서 그런 거 나왔었는데. 맞아요. 네. 와, 그런 게 빨리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요. 빨리 투입돼서 이렇게 화마와 싸우시는 소방관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생존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꺼내볼까요? 아이고. 자, 펫 레스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얘가 펫 레스큐라는 문구가 써 있는 스티커입니다. 아, 혹시나 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이 반려동물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스티커를 이제 집 같은 데 이렇게 벽 같은 데다 붙여 놓으면 문 앞에 예, 문 앞에 붙여 놓으면은 이제 구조를 하러 오신 소방대원들이 그 안에 반려동물이 있구나를 알고 인명도 구하고 여유가 되면은 예, 동물들도 좀 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인데요. 최근에 그 울산 화재 때 그 혼자 고립되었던 고양이가 15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앞에 안에 고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소방관님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예,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창문에 이런 스티커를 딱 붙여놓음으로 해서 어떤 동물을 구할지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문화가 국내에도 좀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스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진짜 뭐 창밖이나 이제 현관문 앞에 이런 스티커 붙여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반려동물은 사실은 이제 가족이잖아요. 화재 사고 같은 응급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만 대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같이 데리고 나가는지에 대한 훈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훈련을 맞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은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칫 뭐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사람도 위험해지고 반려동물도 맞아요.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화재 시에는 사람도 동물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예, 훈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 이제 아이템을 꺼내볼 텐데 아마 우리 한철승 대원님의 아이템일 것 같아요. 자, 뭐? 헤어스프레이 아닙니까? 그런 사이즈의 예. 휴대용 소화기 같은데요? 소화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네.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오. 아. 오. 오, 좋다. 네. 자, 우선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스프레이 같아요, 진짜? 헤어스프레이. 네, 정말 스프레이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스프레이형 소화기라고 부르는 간이 소화 용구입니다. 소화기 하고 떠오르면 어떤 소화기가 떠올리나요? 이거 집에 이렇게 분말, 분말 그 집에 소화기. 있는 이 정도 크기 되는 분말 빨간색, 소화기, 빨간색 분말 소화기. 빨간색 소화기인데 그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네. 엄청 무거워요. 보통 저희가 쓰는 게 한 3.3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화기는 우선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그것 말고도 우리 기존에 쓰던 분말 소화기에 비해서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장점 하나가 있고요. 또 예전에 튀김 분야 방송하셨을 때 K급 소화기 나왔었죠. 네, 소화기. 이 소화기도 그런 식용유 화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소형 K급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엄청 좋은데. 이거 주의점이 있겠어요. 스프레이 옆에 놓으면 안 돼. 헷갈려서 머리에 튀기마다 불렀는데 스프레이 뿌리면 엄청 높거든요. 또 주의할 게 그 우리 분말 소화기도 반드시 같이 좀 구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나는 이게 있으니까 분말 소화기는 없어도 돼가 아니라 네. 정말 큰 화재 같은 경우는 분말 소화기를 뿌려주시고 정말 작은 불이나 또는 식용유 화재 같은 경우는 이 소화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보다 보니까 이 사용법을 미리 네, 숙지를 사용법을 해놔야겠어요. 저 한 번만 적으시겠어요?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로 와봐요. 머리야. 우와! 아! 아니, 정말로 사실 저는 집에 소화기가 있지만, 들 때마다, 야, 이거 무거워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갖고 가서 안전핀을 뽑고, 언제 이걸 뿌리지, 내가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간편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라면, 노약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박한 생존템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더 혁신적인 아이템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류탄처럼 던질 수 있는 촉촉형 소화기도 있다고 해요. 네. 꽃병 같은 형태로 나 있어서 인테리어에도 좋은 소화기가 있는데 불 나면 이걸 그냥 던지기만 하면은 터져서 약재가 분사되는 그런 소화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소화기 같은 경우에 보통 그 빨간색 3.3kg 정도 되는 소화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세 가지 팁을 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집에 있는 빨간색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라. 위치를 확인하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뒤집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셔라. 왜냐하면 안에 있는 소화 약재가 가라앉거나 응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줘야 안에 있는 약재가 실제로 이 화재가 났을 때 효과적으로 이렇게 분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조년호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보통 교체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소화기 제조년호를 지나면 또 버려야 하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는 없고요. 네. 요거는 우리
폐기물자재 버릴 때 스티커 발부. 예. 아~ 네,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가서 네, 스티커 발부 받아서 붙여서 버리시면 됩니다. 아, 네. 좋은 팁 네. 감사합니다. 자, 생존을 위한 신박한 아이템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은 화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불이 다양한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철승 소방관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좀 당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이제 우리 소방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언론이나 이런 뉴스 매체를 보면은 우리 소방관을 다룰 때 좀 약간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맞으니까요. 네, 맞죠. 네. 네. 오히려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시대가 발전하고 또 좀 그래도 많이 이런 처우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에 이제 갇혀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 불쌍한 소방관의 모습을 좀 탈피해서 네. 좀 이제 멋있는 소방관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아~ 저희는 멋있게 네, 계속 네, 생각합니다. 멋있었어요. 진짜 어벤져스 네, 히어로. 맞아요. 슈퍼히어로들. 네.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 1등 남편감으로 보통 소방관들 많이 찾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몸도 좋고 다 정신도 올바르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에. 아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전을 또 지켜주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아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네,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또 안전수칙 꼭 지키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기 다들 잊지 마시길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구하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안전.